내가 왜 너네 부모님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? 나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. 그럼 얘기해봐. 어제 왜 황보 오빠하고 나한테 커플링 줬어? 그리고 저녁 먹자 그래놓고 왜 안 나왔어? 그거야, 너하고 황보 형하고 잘 어울리니까 내가 둘이 밀어주려 그런 거지. 뭐? 진짜 잘 어울려, 너하고 황보 형. 야, 이강호! 왜 소리 질러? 친구가 밀어줄 때 애인 잡는 거야. 너하고 난 친구잖아, 친구. 많은 친구들 중에 하나. 갑자기 왜 이래? 이유가 뭐야?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. 원래 우리 친구 사이였잖아. 수희씨. 네, 말씀하세요. 무지개 전화, 제가 나온 거 참 잘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. 수희씨 때문에. 왜요? 아, 왜긴요. 수희씨가 보고 싶어서 그렇죠. 강호는 강희 때문에 그럴 거야. 수희는 황보 선생님 때문에 그럴 거야. 강희는 나 때문에요? 저희 선생님 때문에요? 잠깐, 강호 오빠부터. 강희 언니 때문에 그렇다뇨? 곧 마법 세계로 돌아가야 하니까 미리 이별 연습하는 거야, 강호는. 이별 연습이요? 그동안에 강희하고 쌓았던 정, 사랑 뭐 이런 거 없애려고 하는 연습. 아, 강희를 갖다가 마법세계로 데려갈 수는 없잖니. 그럼 우리 누나는요? 황보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사랑이요? 응. 수희 언니하고 수련의 선생님하고요?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. 강호는 배웠던 감정을 떼버리려고 하고 수희는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배우니, 야, 이거 곧 마법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. 나도 형처럼 친구들하고 이별 연습을 해야 되나? 누나가 우리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졌다고?
어떡하지 이모? 글쎄 지금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도 없고. 근데 왜 갑자기 수희 언니하고 수리나 선생님하고 그렇게 됐을까?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한테 좋은 감정 생길 수도 있지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가, 수희 때문에 참 걱정이다. 수희도 문제지만 강호도 걱정이에요. 이별 연습은 무슨 이별 연습, 그냥 휙 떠나면 되지. 야, 사랑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네가 두루두루 경험이 많으니까 수요 강호 잘 좀 살펴봐라. 예, 형님도 심란하시죠. 누님하고 이슬인의 가족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. 아휴, 말하면 못하니. 출근하게? 예. 너한테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별의 아픔 시간이 지나면 다 치료가 돼. 너도 그렇고 강희도 그렇고. 인간 세계에 와서 괜히 감정을 배웠나 봐요.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. 힘들지. 하지만 미리 아파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야. 마법세로 떠날 때 어쩌면 네가 제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강희 왜 안 오지? 강호야, 너 강희한테 전화 좀 해봐라. 사장님이 하세요.